아니야. 수포하면 대학 못 가겠지. 수학 빼고 다 잘하면 되지 뭐. 난 대학 못 갈 각이다. 너도 우리 수학학원 놀래? 뜨진이랑 이수호랑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다녀? 어, 그럴까? 응. 안 그래도 엄마가 수학학원 알아보랬는데. 와, 와. 우리 학원 끝나고 스터디하는데 너도 껴줄게. 그럼 나야 고맙지. 어, 이수호. 너 스터디 들을래? 우리 마침 한 자리 남았는데. 싫어. 야, 네가 들어야지 엄마가 잔소리 안 하고 오케이 할 거 아니냐. 나도 한다고 해. 거짓말 하라고? 그냥 같이 하지. 아유, 저 비싸이거네 저거. 난 기대도 안 했다. 그냥 우리 후니까지 넷이서만 하자. 콜. 그러면 주경이 바로 학원 등록하면 스터디 하는 거다. 아, 너 유태훈이랑 뭐 데이트한다고 빠지면 바로 아웃이야. 알았어. 맞다, 임주. 네 번호 넘겼다, 소개팅남한테. 뭐, 벌써? 응. 곧 연락할 거야. 봐봐, 완전 혼남이지. 야, 성격이 훈훈해야지. 잘 만나보고 결정해.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. 괜한 소문 시달리는 입 만나나 볼까? 그래, 잘 생각했어. 그 오빤 네 사진 보고 이미 반했대. 만화책 많이 본다. 근데 어떻게 전교 1등을 하지? 아, 응, 내일 시험 잘 봐. 나 단 거 안 좋아해. 그래. 야, 경시대회 그거 전국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 다 오는 거지. 뭐 어떤 거 풀어? 모의고사랑 비슷한가? 막 집합 문제 나와? 합집합, 교집합 그런 거? 너 수학 집합밖에 모르지? 야, 그 집합, 그 고1 때 배운 거 가지고. 원의 방정식 공식. 수학만 조금 약해, 조금. 세종대왕 다음은? 야, 또 막 기습적으로 그 딴 질문하면 두뇌로 꼬여서 아는 것도 막 기억 안 나고 그런다? 모르지? 어? 소개팅남 턱 왔다. 안녕하세요, 지우연입니다. 우리 언제 볼까요? 공부도 안 하면서 소개팅은 무슨. 이것도 다 인생 공부래. 그리고 혹시 알아? 잘 되면 한국대 다닌 남친이 공부까지 가르쳐줄지? 남친도 생기고 성적도 오르고. 그럼 내일 볼까요? 언제가 좋아요? 내일? 보통 소개팅하면 저녁에 보나? 낮에 보지? 아주 환한 대낮에. 아, 그렇구나. 전 대낮이 좋아요. 좋아 죽네. 야, 좋긴. 이것도 다 너랑 서준이가 내 앞에서 다 싸워서 그런 거거든? 괜히 이상한 소문 나가지고.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싫다기보단 긴장돼서. 실은 남자랑 밖에서 단둘이 만나는 거 처음이란 말이야. 나랑은 밖에서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? 진짜 보고 싶었던 건데. 야, 너 만화방 간다며. 왜 저러지? 내일 시험 잘 봐.